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소식인데요.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서 탈당을 했습니다. 목격자가 네. 그 김병욱한테 네. 네, 보냈던 문자 2020년 4월 15일입니다. 네. 그날이 선거가 있었던 날이죠. 그렇죠. 이제 의원님이시네요. 헌데 성폭행한 그 인턴 비서한테 사죄는 하셨나요? 사죄는 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네. 이렇게 계속해서 항의를 하니까 사과를 하긴 했어요. 김병욱은 당시에 네. 보좌관이었고 네. 피해자는 모 의원실 인턴. 네, 김병욱 의원은 이 방송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하지만 어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하겠다. 결백을 밝힌 후에 돌아오겠다. 이런 말 남기고 탈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전 국민의힘 의원이겠네요. 김병민 비대위원. 네. 이 문제 사실 당에서도 굉장히 지도부도 심각하게 봤을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탈당이 최선이냐. 그 전에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네.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.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이게 어제 그제 있었던 저녁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이 나왔던 것을 얘기를 전해 듣고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해 봤습니다. 내용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고 김병우 의원은 그 뒤로 그 유튜브 채널을 오히려 거세게 비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결백을 주장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2018년도 국정감사 기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. 당시는 김병욱 의원이 보좌관으로 있었던 시절인데 일단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그 당시 국감장에서 출장을 가했던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묵고 있는 호텔방에 들어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 내용만 가지고서도 이 안에서 일어났던 성폭행 등에 대한 얘기들은 후차적으로 차치한 상태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 공무원인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여기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어저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굉장히 깊은 논의들이 진행이 됐습니다. 다만 어제가 대통령의 신년 그 인사회가 있었던 날이었고 여기에는 온라인으로 김종인 위원장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터라 오전에 있었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더 추가적인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신년 인사회가 끝나고 난 오후에 신속하게 비상대책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징계 등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오후 3시 반에 긴급 비상대책위원회가 잡혔고 그 전에 김병욱 의원이 스스로 자진탈당을 했던 상황이라 일단은 당에서 나갔던 상태 속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조치가 좀 어려웠습니다.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진상조사 등에 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을 주셨는데요. 저희가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이 지목되어 있는 여성 두 명에 대한 2차, 3차, N차 가해에 대한 여부였습니다.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은 결국은 사법기관을 통해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조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자칫 조사권이나 사법적인 수사권이 없는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시도조차가 오히려 2차, 3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걱정과 우려가 됐던 상황입니다. 따라서 아마 김병욱 의원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그 법적 조치 과정에서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. 그리고 이 내용 등에 대한 실질적으로 김병욱 의원이 2018년도에 보좌관 신분으로 있었던 일들은 비난받아도 굉장히 마땅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의 합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정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,